자, 그래서 비동사가 있고 또 뭐? 하다시. 하다시라서 뭐 또는 뭐? 하다시면 붙여서 얘기하는 게 되는 게 있잖아. 모든 하다시 속에 들어 있는 거 뭐? Do 또는 does. 상황에 따라서 과거면 did까지도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종류는 뭐? 양념치라서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Can.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May.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이런 것들을 양념치라고 하고 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부정문, 다시 말해서 문장에 not을 집어넣어서 나는 행복하다를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거기에 간다를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를 나는 수영할 수 없다, 뭐뭐다를 뭐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어? 무슨 문이라 한다? 부정문이라 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not을 집어넣어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이 부정문 만들기라고 하고. 오케이, 그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도그예요. It is a dog. It is a dog.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평소문. 평소문이라고 한다. 근데 묻고 싶대요. Is it a dog? Is it a dog? 이런 문장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의문문.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는 뭐다? 하다시. 아 그렇구나. 나는 is가 비동사인 줄 알았네. 아 비동사. 오케이. 근데 그것은 개가 아니래요. It isn't a dog. It is not a dog. It's not a dog. 이런 것처.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문. 부정문이라 하고 지금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평소문, 의문문, 그 중에 부정문 봤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거기 간대요. I go there.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투죠. 그러면 너 거기에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go there? 하고요. 나는 거기 가지 않는다 라고 부정문을 만들면 나는 거기 간다 에다가 나는 거기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I don't go there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점심 식사를 만듭니다. He makes lunch.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무슨 문? 평소문. 근데 묻고 싶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점심 식사를 만드니? 하고 싶으면 Does he make lunch?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까는 하다시 두였는데 지금은 더즈. 하다시 더즈죠. 왜냐하면 he, she, it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는 점심 식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He doesn't make lunch는 틀렸는데요. Makes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Makes는? Make 근데 he doesn't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He doesn't make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녀는 수영할 수 있어요. She can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양념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하다시 in swim이 she 쳐다보고도 여기 s가 붙으면 안 된다 했어. 양념씨를 쓰는 조건은 뒤에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고 심지어 뒤에 be 동사가 올 때도 she can is가 아니고 she can be의 형태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am is are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 원래 모습이 비이기 때문에.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니? Can she swim? 이거 수영 못 한다는? She can't swim이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지금 좀 늦어서요. 네. 수고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부분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도록 하세요. 네.